쌍꺼풀로서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김은순 씨의 부작용 있죠? 큰 부작용. 너무 많이 자르면 성생활도 못하고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걷지도 잘 못해요.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요, 대웅순이 염증이 되게 많아요. 왜 많냐면 습하죠. 그 다음에 오줌도 묻지, 항문이 가까워서 균이 올라오지. 또 이런 게 수술하면 어떻게 되죠? 굽을 때마다 피부가 늘었다 줄었다 하듯이 대웅순도요, 걸을 게 되면 딱 엣지를 맞춰놨어요. 어그지 이렇게 이런 힘이 작용을 계속해요. 그래서 되게 상처가 잘 벌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3중으로 꿰매요. 3중으로 꿰매도 간혹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이 소독을 잘 케어해주고 잘 말려줘야 할 때 말려주고 해야 되는데 케어가 잘 안 되면 정말 염증 확률이 매우 높아요. 미세한 주름이 있거든요. 미세한 주름은 개인에 따라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주름까지도 빼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니즈에 맞춰야죠. 그러면 빈약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어때죠? 채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채워지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주름은 잡고 싶어요. 주름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묻혀서 실을 넣어가지고도 채워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는 조직을 잘라낼 수도 있고 진짜 다양하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상인데 비정상이죠.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쌍꺼풀로서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이것도 정상, 이것도 정상이고 빈약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 훌륭함을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차이, 개인적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근데 너무 절제가 잘못되었고 대응성이 너무 없어지는 게 있죠. 질이 오픈된다는 말하고는 좀 많아요. 항상 과하게 수술하시면 안 되고 또 대응성은 성생활까지 보내야 돼. 대응 수술하고 나서 통증 많이 됐어요. 탈발도 아파요. 브로프트에도 좀 통증이 엄청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항상 성생활까지 고려해서 적정하게 듣고 적정하게 잘라낼 거예요. 대웅성 가려움증이 있는 케이스들이 보면은 모양이 너무너무 안 이쁘잖아요. 경화태선이면 그 자체가 염증이 끼어 있고요. 태산화가 돼 있어요. 피부가 보통 보통보다 한 3배, 4배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붙죠. 디자인을 또 하고 나면 다시 피부가 이제 가려움증에 가라앉고 하면 또 얇아져요. 그러면 이 변화까지 생각해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경화태산이를 가려움증은 피부 변형까지 생각하고 수술 디자인을 잡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대웅순 성형하면서 미백도 해주세요. 소음순도 해주세요. 대웅순 수술을 하게 되면 저는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 소음순 바로 안 다 감추거든요. 그래서 소음순 수술하고 대웅순 수술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웅순 수술을 하고 나서 꼭 소음순 수술을 해야 되면 염증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술을 같이 안 하는 게 상처가 훨씬 빨리 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은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을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술들, 미세한 주름 같은 것은 고주파를 써서요 55도 정도 열을 주게 되고 그에 따라서 콜라겐 형성되니까 평평해지고 펴지고 그러죠. 그래서 수술이냐 시술이냐 수술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모양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요. 잘라낼 게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수술로 가야 되는 거. 시술은 절대 안 되고 잘라낼 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술로 가야 되는 게.